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도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에 관한 특징이 몇 가지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천국은 보화와 같이 아주 귀한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런데 누구나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과 그리고 누구나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되는 건데요. 천국은 관심하는 사람들이 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었다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들을 이루어갈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질 못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기쁨들이 있죠. 뭐 집을 샀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샀다든지 처음 그걸 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 자동차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중고차였고요. 낡은 차였어요. 그런데도 처음 가졌던 그 차를 잊지를 못해요. 일주일에도 두 번씩이나 세차를 하고요. 그 중고차 낡은 거였는데도 그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대체로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자식 때문에 얻은 기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 때문에 받은 은혜, 기쁨을 사실은 마음에 담지 않아요. 자,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얼마나 오래가는지 몰라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듯 그 기쁨은 계속돼요.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그의 변화된 삶을 삶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요일에
박관태 몽골 의사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는 국내 유수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고대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분이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어요. 몽골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월급은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는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네 나이가 이제 벌써 50이 되어 가는데 언제 돈을 모으고 언제 노후를 준비할 거냐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고생을 하느냐고. 그들의 말이 틀리진 않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하면서 그가 받는 은혜와 기쁨과 보람, 삶의 그 기쁨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쪽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불안한 미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기쁨과 보람과 그 모든 것은 삶의 모든 염려를 이길 만큼 크고 놀랍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수태를 알려줬을 때 누구라도 그것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믿지 못해서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가 말하지 못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가 경험한 그 사건들은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임을 나타내주는 징표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라는 말이 사실은 야단친다, 훈계한다, 또는 회초리를 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사랑만 받는 것인가요? 사랑의 내용이 뭔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누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야단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래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인 것이죠. 오늘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 누구나 다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경험한 거죠.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성경에는 사람들이 사가랴가 나오지 않음을 이상하게만 여기고 있어요. 그는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나와 말을 못할 때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기쁨과 변화된 삶,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내 몸이 경험한 기쁨이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험이기 때문이죠. 이건 경험해 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일을 30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이 일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간들이 지났죠. 목회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수준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식대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만난 사람도 살다 보면 왼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만나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목회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목회하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요. 그 보람과 기쁨이 목회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출산의 고통이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나와서 빵긋빵긋 웃고 나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려서 또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 기쁨이 없으면 그때부터 목회는 고역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들고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사가랴. 그 기쁨은 너무너무 큰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몸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변화를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나니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넉넉히 행하시나니 주님,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와 같다 말씀하며 그것을 발견한 자는 돌아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기쁨 가운데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천국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며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에
삶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기쁨이 그 삶의 짐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할 만한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온전한 주의 영광을 주의 기쁨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